그때 마을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갔는데 군인들이 시체들을 한 군데 모아서 태웠어. 그때 우리 할아버지, 할머니 그리고 오빠까지 모두 불에 탔어. 깊은 사연이 지나치게 많아. 본 적 있어? 나? 처음 본 건 우리 엄마였어.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방바닥에 누워서 죽어있었어. 그 옆에 아버지라는 인간이 칼을 들고 서 있었고. 그리고 다음으로 본 건 우리 아버지 시체. 그 옆에 칼을 들고 있었던 건 나였고. 그 인간 직업이 목사였어. 엄마를 때리고 나한테 그 짓을 하고 나면 항상 기도를 했어.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. 근데 엄마를 죽인 날은 기도를 안 하더라. 죄를 용서받지 못할 걸 알았나? 맞습니다. 빼줘봐 안쪽에. 이거 안쪽에 한 번 더 가면 지영이 쪽이 좀 끊고 저희 반사 하나 되시죠. 지영이 거 좀 끊고. 지영이 새도우 만들고. 지영 좀 끊고 저희 제 것만 하나만 대줘. 이게 구 하나 가져와라. 형이랑 위에 살래?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! 그 사람 그냥 놓쳤어. 이런다고 내가 너한테 고마울 줄 알지. 다시 던져. 나 다시 던져도 너 못 이겨. 그러니까 좀 멋있게 지게 해주라. 혼자 개폼 잡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! 너는 여기서 나가야 할 이유가 있지만 난 없어. 여기서 나가면 뭐 할까? 너가 물어본 다음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?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.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잖아. 그게 맞잖아. 너는 꼭 살아서 나가. 그래서 엄마도 찾고
동생도 만나. 세준아 이거. 반갑습니다. 지금 돌아서 자세 잡은 거 먼저 해볼게요. 네. 네, 거기서부터 그냥 밀어붙이면서 할게요. 네. 준비되면 알려주세요. 아이들 쳐라. 네.